참깨가 벌써 꽃 폈네. 안녕 꽃들아. 벌써 꽃 피면 돼 안 돼 너희들? 오 얘네들은 벌써 새끼 쳤어. 세 개야. 얼굴이 세 개야. 아 원래 이렇게 새끼가 치는 거야? 어 슈퍼 안산 참깨. 야 그래도 너무 늦게 심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잘 자라네 생각보다. 근데 왜 이렇게 곳곳하게 안 피고 얘네들 이렇게 휘어지게 커? 이렇게 왜 애들이 꼿꼿하게 위로 안 서고 이렇게 막 좌우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울어지지? 얘는 왜 이래? 얘는 왜 주저앉았어? 얘네들 왜 누웠어? 봐봐, 누웠잖아. 여기 이렇게 누웠지? 어. 저기도 저렇게 누웠지? 누웠어? 거기도? 군데군데. 군데군데 누웠다고? 얘는 뭐 나중에 주문해. 여기도 누우려고 그러네? 참깨들이 졸린가 봐. 아. 벌레 때문에 처음에 누운 게 조금 있다. 이게 뭐가 있을 거야. 왜 누운 그 이유가 있을 거야. 누운 게 많이 있네. 생각보다. 희한하다. 누웠다. 진짜. 이렇게 되는데 얘가 누워버렸네. 누웠어도 살아가겠다고 안간힘을 쓰긴 쓴다만 저렇게 누워서 얼마나 잘하겠나? 야 누운 게 상당히 많네. 여기도 있고 여기도 눕고 처음에 자라날 때 뭐가 안 좋았는가 봐. 그래도 깨가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겠어. 이야 벌써 열매 맺는 거 맞나? 맺는 거? 이 눕는 건 정말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. 아까 저쪽하고는 5일 차이로 심었는데 얘네들은 너무 늦어. 이렇게 하면 모종이 너무 늦어서 그런 것 같아. 포트에서 딱 한 달이 되기 전에 심었어야 되는가 봐. 한 달이 지나서 심었더니 안 좋지. 그래도 얘네들 꽃 피고 할 거 다 하네. 꽃 피고 벌써 열매를 맺겠다고. 얘네들도 비비 꼬잖아. 자기야 약주니까 좀 많아. 비비 꼬잖아. 이거 봐. 약주에서 영양제와 같이 넣었어. 이거 봐. 꽈배기 마냥 비비 꼬았어. 얘네들도 꼬고. 어, 우리 잠자리 있네? 잠자리 안녕? 실잠자리인가? 야, 얘네들. 아직도, 근데. 얘네들 다 옆으로 누울라 그래. 비비 꽈어. 꽈배기 참깨. 이거 뭐가 있는가 보다, 자기야. 뭐가 어려우니까 얘네들이 비비 꼬지. 괜히 꼬는 게 아니야. 이쪽은 비닐이 값이나 하려나 물러갔네. 비닐이 값이나 하려나.
우리 고라니 양께서는 어디를 그렇게 뛰어다니셨나? 으로? 이렇게 커야 되는데 지금 애들 너무 작지. 이건 원래 큰 걸 심은 거야. 모종에서 포트에서 얘네들은 이제 적어내드리고. 농협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. 왜 꽈배기 돼서 이렇게 비비 틀고 있는지. 포트 넓은 거에다 심은 애들이 확실히 자리를 다 빨리 잡네. 얘네들 넓은 거에서 심은 거잖아. 일찍 심었어야 됐어. 연습 게임인 걸로 합시다.